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박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우리 인사가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한데요.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독특한 보이스 연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정씨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상큼 발랄 비타민C 지아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아나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리더 똑단발 정선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리더 정선혜씨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쑥쑥 자라고 싶은 칼슘 우유 한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지은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기린 07년생 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도훈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영파씨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도훈입니다. 직역하자면 영, 젊은 에너지의 멤버들이 파씨 무리를 이뤄서 뭉쳤다는 뜻인데요. 파씨는 라틴어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팀이라는 뜻입니다.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한 팀, 영파씨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훈씨. 그리고 이제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한지은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은입니다. 저희 영파씨의 데뷔 앨범 마카로니 치즈는 타이틀곡인 마카로니 치즈를 포함한 화시여, OTV, 쿠인 총 4곡의 수록곡이 되어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영파씨만의 매력을 담은 곡인데요. 마카로니 치즈는 말 그대로 저희가 마카로니 치즈가 먹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얘기하고 싶은 저희만의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겠다는 저희 영파씨만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카로니 치즈가 먹고 싶어서 만든 곡. 네,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데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파씨는 이른바 맛있는 데뷔 프로모션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 마트 전단지, 영수증, 식품 박스 등 이색적인 티징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요, 연정씨? 네, 미연정입니다. 저희는 컨셉에 진심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멤버들 모두 거머리를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카로니 치즈의 컨셉을 제대로 살리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두 영감되게끔 재밌는 프로모션을 짜주셔서 저희도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티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타이틀곡 소개부터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마카로니 치즈 작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버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선혜 씨, 위현정 씨, 지아나 씨, 도훈 씨 총 네 분이나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정선혜 씨. 네, 정선혜입니다. 마카로니 치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카로니가 먹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곡인데요. 저희가 데뷔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원하는 비트에 가사를 써볼 수 있는 작곡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출근길에 마카로니 치즈 버거가 출시됐다는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그게 수업시간 내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된 곡입니다. 와, 그러니까 출근할 때 그 포스터를 못 봤으면 이 곡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고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곡 수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아직도 저희 다 너무 즐겨하고 있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마카로니 치즈 후렴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곡이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 멤버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위현정 씨. 네, 위현정입니다. 마카로니 치즈라는 곡은 미니멀한 비트가 특징인데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사운드라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습니다.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저희 영파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희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사운드에서 신선했다. 유현정 씨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한지은 씨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지은입니다. 가사뿐만 아니라 안무에도 저희 영파씨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직접 제작회에 참여한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와, 안무에도 멤버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우리 지은 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 안무를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설명 듣고 포인트 안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은 씨가 포인트 안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은입니다. 저희 마카로니 치즈의 포인트 안무는 바로 이 먹방 춤인데요. 마카로니 치즈를 맛있게 먹고 치즈도 길게 늘려보는 춤입니다. 그러면 저희 선혜 언니랑 연정 언니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선혜 씨와 연정 씨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멤버분들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방 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Macaroni cheese, I got macaroni cheese. Macaroni cheese, I got macaroni cheese. I'm the cream, pop it like a cheese. I'm the cream, pop it like a cheese. 야! 아, 중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네요. 네, 나. 좀 쉽고 또 따라하기 너무 좋은 그런 후,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 수록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듣고 어떤 곡인지 우리 멤버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인가요, 위현정 씨? 네, 위현정입니다. 파시업은 여기 뭉쳐라는 뜻으로 양파 씨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저희 다섯 명이 똘똘 뭉쳐서 데뷔를 앞두고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곡입니다. 마음속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하나 씨. 네, 지하나입니다.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많은 음식의 이름들이 나올 건데요. 사실 데뷔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못 먹는 거였어요. 저희 멤버들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무대를 찍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버리겠다 라는 귀엽게 선전포고를 하는 노래입니다. 귀엽게 선전포고, 이 무대를 찍고 맛있는 것을 먹겠다. 네. 혹시 오늘 쇼케이스 끝나고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저는 마카로니 치즈가 제일 먹고 싶습니다. 마카로니 치즈. 타이틀고 한 번 더 홍보까지 센스 있는, 네,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트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 어떤 곡인지 지하나 씨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하나입니다. OTV는 온도보드의 약자인데요. 보드 타는 일은 신나고 재밌지만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저희의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더욱 많이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수백 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또 목표, 네, 데뷔와 또 목표를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보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데뷔 전에 일본 최대 규모 액션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OTV 소개처럼 보드를 타며 화보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은 씨? 네, 도은입니다. OTV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희망찬 메시지처럼 저희가 밝은 에너지를 화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모두 화보 촬영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촬영이 아니라 저희끼리 보드를 타러 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촬영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끼리 보드를 타고 놀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즐거웠다라고 도우님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OTV는 RBW 패밀리 콘서트에서 무대를 또 선공개했습니다. 우리 대단한 선배님들 많았는데요. 여러 선배 아티스트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한지은 씨? 한지은입니다. 처음으로 계속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꿈에만 그리던 무대에 서게 돼서 조금은 긴장되고 설레기도 했지만
관객분들께서 열정적으로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조금은 울컥한 마음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무대를 펼쳤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기대되고 설렜을 텐데요. 이제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수록곡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어떤 곡이죠? 우리 소개 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은씨? 도은입니다. 퀸은 달콤하게 속삭이다라는 뜻인데요. 제목이 주는 느낌 그대로 달콤하고 따뜻한 느낌의 곡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센 분위기의 곡들과 달리 잔잔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곡입니다. 네, 분위기 환기가 네, 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파씨의 데뷔 앨범 마카로니 치즈였고요. 영파씨만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이 가득 드러난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데뷔 앨범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이유까지 함께 도은씨가 말씀해주세요. 저희의 앨범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저는 치팅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중 힘듦을 치팅데이만 기다리면서 버티는 것처럼 영파씨만의 발랄하고 멋진 매력을 멋진 에너지를 담긴 음악으로 대중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다이어트 중에 치팅데이만을 기다리면서 힘든 과정을 버틴 것처럼 영파씨만의 유쾌하고 발랄한 에너지 또 새로운 맛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우리 치팅데이 때 영파씨 노래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막 데뷔하는 만큼 포부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데뷔 앨범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 성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씨 수식어 있나요? 네, 위원장입니다. 저는 양파 같은 영파씨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습니다. 저희가 양파씨라는 이름 때문에 양파씨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까도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양파처럼 계속 궁금해지고 또 계속 보고 싶고 약간 매력적인 그룹으로 각인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씨가 양파 같은 영파씨. 약간 라임이 또 묻어난 그런 수식어였네요. 자, 그렇다면 지하나 씨가 성과 또는 목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하나입니다. 사실 데뷔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설레는데요. 영파씨라는 팀을 최대한 많은 분께 영파씨라는 팀을 각인시키는 게 저희의 데뷔 활동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인 그룹이라면 빠질 수 없는 신인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신인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화이팅! 화이팅! 신인상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연재입니다. 저희가 사실 쇼케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믿겨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되어서 정말 이 감정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벅찬 감정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멋있는 영파씨 행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셨던 너무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연정씨 감사하고요. 네, 지하나입니다. 드디어 저희 영파씨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데뷔가 믿기면서도 믿기지가 않고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직접 쇼케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확 실감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리고 늘 기대감을 부르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정선혜입니다. 저희 모두가 데뷔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계속 신선하고 멋있는 음악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저희의 다음 꿈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파씨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지혜입니다. 아직도 데뷔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도 한층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오늘의 이 기억을 바탕으로 원동력 삼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파 씨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파 씨만의 매력을 가득 보여줄 수 있는 데뷔 활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오늘 정말 많이 와주시고 또 질문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쇼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개그맨 유재필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영파 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